키프레임을 생성하지 않고 위글 코드만으로 벌이 날개짓하는 모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 강좌의 하단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은 예제 소스를 불러오기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더블클릭하시고요. 예제 소스 선택하고 임포트 S 목록에서는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를 선택하고 임포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패널로 들어온 벌 컴포지션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타임라인으로 레이어를 배치해 주시고요. 그라데이션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메뉴에서 New Solid를 선택하고 임의 색상으로 OK에서 솔리드를 생성하고 솔리드는 레이어 최하단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라데이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램프 효과를 솔리드에 적용을 해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스타트 컬러 색상 상자를 클릭하고 진한 하늘색을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오른쪽 날개를 클릭하고 툴박스에서 팬 비하인드 툴을 선택하고 중심축을 날개의 안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왼쪽 날개 레이어를 클릭하고 역시 중심축을 날개의 안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제 로테이션 위글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2번 레이어를 선택하고 R 타자에서 로테이션 옵션을 펼쳐주고요. Alt 키를 누른 채로 로테이션 스탑워치를 클릭합니다. 위글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괄호 열고 50, 쉼표 50을 입력하고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합니다. 재생을 해보면 이와 같이 날개짓하는 모션이 되겠고요. 위글 코드를 복사하기 위해서 로테이션 항목을 클릭하고 우클릭하고 카피 익스프레이션 올리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날개 레이어를 클릭하고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위글 코드를 붙여넣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이제 양쪽 날개에 이와 같이 로테이션 위글 모션이 적용이 되겠고요. 잔상을 남기기 위해서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의 모션 블러 박스를 클릭해서 모션 블러를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날개짓하면서 이렇게 잔상이 남게 되겠고요. 몸 레이어에는 포지션 위글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몸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P 타자에서 포지션 옵션 펼쳐주시고요. Alt 키를 누른 채로 포지션 스탑워치를 클릭하고요. 위글이라고 입력합니다. 괄호 열고 10, 쉼표 30을 입력하고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하면 이제 몸통에 이와 같이 포지션 모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날개 따로 몸 따로 모션이 되므로 날개가 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왼쪽 날개의 페런츠 돼지꼬리를 몸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떨궈주시고요. 오른쪽 날개의 페런츠 돼지꼬리도 몸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떨궈줍니다. 재생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